모노리스의 문은 다시 열릴 것이며 이 세계는 멸망을 앞두고 있다. 영웅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유지는 남아 계속 기억되고 있다. 한편 세계를 구하는 열쇠인 선지자 로제는 어둠에 잠식되어 타락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용사가 선지자를 일깨울 수 있는 현자의 돌을 찾기 위해 새로운 모험에 떠났다. 이곳을 터치해 공격하세요, 보험가님. 제법이네. 조심해! 당신은 타락한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 신전에서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지만 사용법은 아직 알지 못한다. 메리의 제안으로 케더락으로 향해 문장학자 베일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캐더락을 보호하는 건 내 임무지. 이렇게 큰 캐더락 관문에서 문장학자 빌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문장학자를 찾는다고? 그러고 보니 못 본 지 꽤 됐네. 최근에 캐더락이 오크한테 습격을 받았거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누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는 나도 잘 몰라. 데코드 씨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요즘 사람들을 모아서 캐더락을 지키려고 하거든. 어쩌면 그 문장학자의 행방을 알지도 모르지. 데커드 씨, 안녕하세요. 혹시 문장학자 베일리가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베일리? 아, 그 녀석. 며칠 전에 무슨 고대 조각상을 연구한다고 캐더락 교회에 갔다가 돌아올 때 오크한테 딱 걸려버렸네. 큰일입니다! 오크놈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저도 베일리 씨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병사로 동원되더라도 받아야 하는 기본 훈련이 있나봐.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 실력도 쓸만한 것 같으니 우리와 함께 싸우세. 모험가님, 이곳을 터치하면 새로운 장비를 담... 못된 오크 녀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니까. 일단 여기에서 준비되면 전투.
놈들. 분명 이대로 철수한 다음 다시 공격해올 거다.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하지만 우선 베일리를 구해야 하래. 정찰병이 그러는데 베일리는 분명 북쪽 계곡에 갇혀있을 거라고. 우아하니 우리 캠프를 점령했던 오크들인데 왜 우리가 반격하기도 전에 어떻게 벌써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얼굴이 날카로운 무기에 찔렸나 보군. 발과 종아리에 찰과 상이 있고 캠프 바깥쪽을 향해 쓰러진 걸 보니 급하게 도망치다 당했나 보군. 캠프에는 오크가 남아있어야 정상인데 이미 거의 정리가 된 것 같네. 이상하고 아직 반격 계획을 실행하진 않았을 텐데 도대체 누가? 모험가, 캠프 주변을 좀 조사해봐.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베일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 함께 알아봐. 다들 조심해! 주변부터 조사하자고! 아까 본 오크랑 상처가 비슷하네.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는 무기에 찔린 것 같군. 캐더락에서 온 모험가인가? 데카드 씨. 캐지 연구 도중에 오크한테 인질로 붙잡혀 북쪽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해서 다시 얼마 전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캠프 밖에서 쳐들어왔죠. 오크는 절 해치지 않는 걸 보면 오크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전 혼란을 틈타 도망쳐서 숨어 있었죠. 검은 옷을 입은 자요? 혼자서 이곳에 오크를... 네, 에너지가 넘치고 강한 포스가 느껴졌어요. 제가 여태껏 본 사람, 제가 도망칠 때 그는 북쪽으로 향하더군요. 북쪽이라면 남떨어지는데... 저... 알겠습니다. 무언가님, 스킬 레벨을 올려보세요. 스킬 레벨이 오를수록
쉽게 부드럽게 한다. 방금의 무늬와 스타일은 그래. 내 기억이 맞는다면 이런 무기는 10여 년 동안 만들어진 적. 누군데요? 우리는 그를 검은 기사라고 부르지. 검은 기사? 그는 검은 기사라고 불리는 자일세. 신뢰받는 왕실 기사이자 최초로 드래곤을 죽인 영웅 중 하나였지. 그런데 우연히 블랙 드래곤 고옥의 힘을 흡수한 걸세. 그는 블랙 드래곤이 되어 수호자인 골드 드래곤 제레인트와 싸웠지. 그리고 호련이 나타나 한동안 소란을 피우던 시드래곤 서펜트라도 쓰러뜨렸네. 그가 선과 악 중 어느 편에 섰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를 직접 본 사람조차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이미 어둠에 빠졌을지도 모르지.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외로운 영웅의 길을 걷고 있거나.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위험 인물로 보이는군.